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 영석입니다. 무속인 유튜버에 사기당한 여성들, 시라 탐사대에 나왔던 무당이고요. 용한 유튜버 남풍입니다. 자기가 용한 무당이라고 주장 중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용하지가 않고요. 뭐 신감을 드림만 많이 하는 무당이에요. 보쌈 정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니한테 막 기습적으로 뽀뽀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속옷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요. 팬티를 모아놓는 남풍무당. 남풍무당의 유행어가 있어요. 나 억울해요. 각종 죄를 저질러 놓고 억울하다고 주장 중입니다. 완전히 이거 무당 빌런이에요. 무료점사는 남풍무당의 트레이드 마크고요. 틈만 나면 무료점사를 하고 있어요. 무료점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아요. 손님이 없고요. 무료점사를 해가지고 굿이나 부적으로 꼬시는 수법이에요. 손님이 그냥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가격으로 막 퍼준 데이, 무엇이든 원하는 가격으로 막 퍼준다는 뭐 그런 겁니다. 그냥 결론은 하나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우리 가격 딜을 하자, 내가 박앤세를 해줄게 뭐 이런 건데요. 뭐 싸다고 그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죠. 향을 찾으려고 남풍의 가방을 열었는데, 자, 젖어서 썩은 빨래 냄새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게 색깔만 다르고 모양이 똑같은 여자 속옷 하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냄새를 킁킁 맡으면서 아 너무 좋아했겠죠? 이게 바로 실체입니다. 이 무당은요,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됐어요. 아마 유죄가 나오겠죠? 출처 더땡TV 땡땡암. 자, 피해자 주장에 따른 재연. 한참 뜸들이다가 속옷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답변이 온 게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자기 스타일이래요. 모텔방을 잡아가지고 신장칼 드립을 하는 무당입니다. 이제는 퇴마까지 자기가 해준다고 퇴마무당 엑소시스트 드립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퇴마 후에는 침대 위에 올라와라, 같이 자자 뭐 이런다고 합니다. 한동안 모텔에서 지내며 숙박료까지 미납을 했어요. 83만 5천원이죠? 아마 아직까지 안 갖고 있을 겁니다. 여성 속옷을 잔뜩 모아놨었죠? 이거 왜 모아놓는지 모르겠는데, 남풍에 돈 뜯는 수법은 추정하기를 할머니들, 윗대 할머니들에게서 내려온 줄력이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시내기를 간다고 하면은 뭐 돈을 내놔라, 신내림을 신고도 안 받게 해줄게, 뭐 삼산을 돌아줄게 뭐 이런 거 하겠죠? 데리고 다니면서 신을 받게 만든다, 뭐 신굿은 안 해도 된다, 삼재풀이 30만원, 조상코 350부터, 빙의태판 450부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위에는 퇴마 하는데 젊고 예쁜 여자에게는 아, 무료 퇴마 하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초기도 발언도 이렇게 합니다. 뭐 1년 150만원인데 1개월 15만원, 아니 뭐 두 달은 공짜로 해주는 뭐 그런 개념 같아요. 삼재풀이 무당, 재회운, 신감을 상담드림, 연애운, 직장운, 금전운 뭐 이런 거를 상담받는다고 하는데, 이 무당도 자기가 재회운이 안 좋아요. 연애운 안 좋아요. 왜냐면 막 대시를 하는데 막 그게 뭐 이루어지진 않고 막 고소당해가지고 뭐 검찰 송치되는 수준인데 일방적인 그 연애를 하는 거죠. 금전운 정말 안 좋아요. 자기도 금전운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남을 상담을 저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저거. 효과가 있겠냐고요 저게. 자기도 금전운이 완전 바닥이면서 무슨 금전운을 타령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손정민군 치성행사를 막 해요. 여기서 재미를 많이 봤는지 막 여기 신나가지고 200명 찍을 수 있도록, 동시접속자 200명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기 후원금 입금계좌 올려놨어요. 아, 이게 뭐 고인 행사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사람일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언니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키스를 딱 하면서 사귀자고. 아, 뭐 거의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수준이네. 자신감은. 그리고 굿비용 환불받을 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영혼결혼식 중도 취소 이런 거, 이거 제대로 안 주는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꾸 아빠, 아기 아빠 혼이 와가지고 동생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잘 떠나게 해줘야 되니까 굿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한테도 뭐 신기가 있어서 눌러줘야 되고, 자기를 만나면 동생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굿의 절차에 대해서도 거의 모른다고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놔야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자꾸 신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신굿이든 무슨 굿이든 여러 사람이 악기를 다루고 누가 서서 굿행위를 하면은 저뭐 남풍무당이 별로 하는 행위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징이나 땡땡 두드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신령님을 이름 걸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20일 일요일 정도까지는 내가 자료를 넘겨드릴게요. 근데 자료를 안 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신령님 이름을 갖다 팔아먹은 거라고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당들의 사기 수법 당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촬영을 하는 이유가 신도분들 또한 유명 무속인이라고 찾아가서 거기서 제발 피해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때 이거 셀프 디스가 아닌가요? 예, 아무튼 우리 남풍무당 이런 짓거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